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대통령 의전비서관이었고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하중. 지금 온누리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기도하는 대사, 곧 하나님께 묻는 대사, 내가 다 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김하중 장로님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새벽 기도와 틈틈이 기도를 하는 중에 나는 한 가지 의문이 일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새벽 예배 때 하는 기도, 자동차에서 하는 기도, 책상 앞에서 하는 기도, 소파에서 하는 기도, 대통령을 기다리게 하고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실까? 진짜 다 들으실까? 그러던 2001년 1월 어느 날 아내가 딸의 선배인 전도사가 집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기도를 한번 받아보라고 권했다. 시간이 되어 김지연 전도사, 현재 베이징 온누리교회 목사 사모가 집에 왔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기도를 부탁했다. 바쁘겠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나와 아내 김 전도사는 기도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다. 사모님, 티슈를 좀 주시겠어요? 아내가 쓰던 티슈를 갖고 오니까 김 전도사는 새 것으로 한 통 달라고 했다. 잠시 후 아내가 새 티슈통을 가지고 왔다. 그러자 김 전도사가 상자를 확 뜯어 그 안에 있던 티슈를 전부 방바닥에 쏟는 것이 아닌가. 금세 하얀 티슈가 방에 수북히 쌓였다. 나는 매우 놀랐다. 아니, 왜 이렇게 바닥에 화장지를 쏟아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말들을 쏟아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잘 안다. 나는 내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 내가 새벽 예배에 가서 나한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고, 자동차에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고, 책상 앞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으며,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노라. 또 어떤 때는 내가 빈 방에 들어가 서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다 보고 있노라. 아들아,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나는 기도를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다. 기도가 계속되면서 나의 눈물은 통곡이 되었다.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목에서 올라오는 가래에 비슷한 것을 뱉으며 내 평생 처음으로 격렬하게 울었다. 놀라운 것은 김 전도사도 나와 함께 꺽꺽 소리를 내며 울면서 계속 휴지에 무언가를 뱉어내는 것이었다. 기도가 끝나고 보니 새 티슈 한 통을 둘이서 전부 써버렸다. 나는 한편으로 기가 막혔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김 전도사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그것은 나만 아는 비밀인데, 그때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전부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구나. 정말이구나. 나는 이후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시편 66편 19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